네, 거기 주제어들을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방식으로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연결해 볼게요. 우선 첫째 그 테마 개념이 현실적 존재죠. 자,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자주 언급했던 얘기가지고 개념은 충분히 시켜줬을 텐데 그 현실적 존재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철학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성과 구별되는 것, 변화와 구별되는 자기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딱 불변에서 나왔던 어떤 그 자기 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 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인정한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도 있을 뿐이다. 그럼 변해간다는 것이 뭐냐? 그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각기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존재는 세계의 존재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과정 같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생성의 과정 같다. 이 생성 과정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생성의 과정들로 이루어졌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생성의 과정들로 이루어졌다. 이 생성의 과정 하나 하나를 뭐라고 한다? 현실적 존재라고 부른다. 또는 뭐 계기 같은 말로. 뭘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말도 조금 더 들여다보자.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만든다는 게 그건 결국 자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이외의 다른 것, 타자, 여건 또는 뭐 객체 또는 그 타자 여건을 자기 것으로 자기화 하는 과정.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죠. 약물 흡수하죠. 자기화는 그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나의 것을 삼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밖에서 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 자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파악 또는 경험이라 부르기 좋았어요. 경험 또는 느낌 같은 말을 썼어요.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해둡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구성이라는 것은 파악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파악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파악이 된다. 하나의 느낌. 최종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느낌이 있죠. 이 주어진 것들은 다 어디였어요? 다수. 이것들이 다수단 말이에요. 아까 다 했었죠. 다수를 느끼는 느낌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게 다 느낌들인 겁니다. 다수의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네. 내 느낌을 다 느껴야 되니까 다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모아서 하나의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건 내가 애당초 내가 되고자 했던 바의 목적 이걸 달성하는 느낌 최종적으로 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실현했을 때 갖는 느낌의 그 최종 국면을 뭐라 그러냐? 만족이라 부른다. 샛스팩션이라 부른다.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면 이놈은 더 이상 생성할 게 없어요. 그죠? 내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일련의 자기 구성 과정을 쭉 이렇게 거쳐오다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만족을 하면 더 이상 이놈은 자신을 생성하지 않아요. 생성하지 않고
더 이상 생산량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액티브 잡을 쓴다. 그래서 이놈은 죽는다고 해요. 소멸하다. 근데 소멸은 무가 되는 소멸이 아니라 활동의 소멸입니다. 활동성의 소멸. 만드는 성과로서의 그 느낌의 과정의 결과물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객체가 돼요. 과거의 세계가 된다. 과거의 존재 또는 객체가 돼서 아까 말하지만 다수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이놈이 스스로. 그렇죠? 다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제서 똑같이 이렇게 뭡니까? 새로운 생성의 일자를 향해서 주어진다. 객체화 된다. 객체화 된다. 객체화. 근데 이놈은 과거의 존재는 어떡하다?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객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불멸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것이 새로운 일자를 탄생하는 데 조건으로 딱 주어질 때 이 과정을 작용균의 과정. 그죠? 이놈이 이걸 받아가지고 일단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매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뒤섞는 과정. 이거를 목적균의 과정. 모든 존재는 과거의 이루는 성과에 힘입어서 그것의 작용을 받아서 생성을 시작하고 그 최종 국면에 가서는 그 생성한 주체가 자기 스스로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로 삼아서 최종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느낌에서 끝난다. 그 생성을 동기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존재는 작용과 목적인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실 존재의 그 만족. 그 다음 객체화. 객체 불멸성. 얘기죠? 그럼 그게 주체적 성실에 빠졌는데, 주체적 성실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을 가운데, 지금 내가 설명 안 하도록 하는데, 그건 느낌, 파악,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어진 여건을 그냥 단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딸기를 하나 사서 나눠줘요. 여러분이 다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 달네. 맛있네. 어떤 분은, 내가 먹은 것 중에 맛있는 편이 안 돼.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다 딸기가 쉬워? 못 먹겠어. 맛없어. 할 수 있죠. 똑같은 딸기를 줬는데. 느낌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경험의 방식이. 그건 여러분의 각자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맛있게 먹는 것이고 비타민C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많은 사람은 별로 싫지 않으니까 맛없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느낌의 여건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 평가 방식을 주체적 경식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파악하는가? 주체가 객체를 자기를 삼아서 자기 구사하고자 할 때 그 객체를 평가. 아주 중요한 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아주 별거는 불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배척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애착되게 가는 것으로 뭡니까? 집착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그 타자에 대한 태도 그걸 느낌의 주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전적 원리는 빼겠습니다. 그건 뭐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논의가 아니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의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구도예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네. 혹시 있으세요? 또 뭐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서 놓치면 네, 건너갈 때 다시 기억 없습니다. 이거 내용이 되겠어요. 현재 존재의 생성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 설명 안 했고, 아까 앞서도 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지 않은데, 이 친구의 생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시적 존재들의 생성과 달라요. 아주 미시적인 겁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 생겨나서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들이 이렇게 생성하면서 비로소 시간도 생겨나고, 공간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사건이 아주 빠릿한 파운데이션에 놓인 그런 사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생성의 기본 구조, 또는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첫 번째 제가 말한 요 개념들 쪽에 들어있었어요. 생성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봤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분석하면 돼. 현실적인 분석. 생성을 분석.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영원한 개체. 그 다음 두 번째가 신. 세 번째가 창조성.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분석한다는 게 뭔지는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뭔지? 분석한다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분석한다는 게? 네? 여기 있는데 여전히 머릿속에서 질문 받으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한지도 생각나는데 저기 뭐야 그 범죄 현장에 가면 어떤 그 폴리션, 오염된 뭔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거기 채취하죠. 그리고 가서, 그 범죄, 그 뭡니까? 공기, 그 뭡니까? 범죄, 그 수사. 수사, 그 거기서다가, 뛰다가, 뭐 한다거나, 보통 뭐 한다고 해요? 과학 수사요. 과학 수사 뭘 한다고 하나요? 그때 하는 행동이 뭐죠? 분석. 분석입니다. 분석. 효능 분석, 그렇게 하잖아요. 예. 유전자 분석. 그죠? 예. 분석한다고 해요. 분석이 뭐길래 분석하는 게 어떤 뜻을 말하는 걸까? 자, 뭉쳐있는 이 지금 이 오염물질이 뭔지 몰라요. 뭐 여기 섞인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로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로 분해한다고. 네, 알고 있는 요소로 분해. 네, 알고 있는 요소. 이건 더, 이건 아주 특수한 거고, 이 알고 있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 쪽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자로 환하는 분석입니다. 보편적인 요소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한번 들었어요. 물을 분석하면 H2O가 나온다. H2O,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물보다 더 보편적인 요소다. 그죠? 물은 바다 하나로 강하게 있지만 수소와 산소는 여기도 어디 있고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고. 그죠? 훨씬 더 보편적인 거죠. 그죠? 수소와 산소는 우리가 이미 화학부 구성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미 어떤 액체를 지금 뭡니까? 들여다보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 물을. 여기는 수분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성이라고 하는 사태를 보편적인 요소로 어떤 생성에건 반드시 들어있는 그런 요소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각가가,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 때, 뭘 가지고 처음 시작하죠? 폐기성이나 뭐를. 폐기성이나 재료. 뭘 속에 뭐가 있어? 뭘 속에는? 구상이 있죠. 그림이 있다는 거죠. 모델. 모델, 그림. 그 두개 있어야 그걸 이렇게 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스태치 효과, 뭐 동상이든 무슨 뭐 구리상이든 뭐 아니면 뭐 종합상이든 뭐 이런 게 뭐 목상이든 가능하겠죠. 네. 구현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때 머릿속에 그는 그림, 형식, 형상, 서양철학에서 이데아라고 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본질을 했었죠. 그것을 그것이 해주는 것. 이데아입니다. 형상이에요. 모습 특성을 규정하는 것.
그다음 창조성은 그러니까 진료. 지금 여기 쓰면 재료, 재료. 뭐 동이 될까? 구리가 될 뭐야 동이 구리가 똑같, 같은 거니까 뭐 아니면 뭐 석회가 될까? 뭐 어떤 식의 그 재료? 그게 창조성입니다. 신은 누구겠어요? 신은 누구겠어요? 신은 조각가. 조각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상당히 어설퍼요. 이걸 그대로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 생성의 존재는 그 생성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재료로 쓰이더라. 그게 창조성입니다. 사건이니까 이 미래 아버지가 뭔가 하고 액티비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액티비티의 원천, 그게 에너지다. 힘. 그게 창조성입니다. 근데 힘은 힘인데 이 힘과 저 힘은 다르죠. 이 존재와 저 존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죠. 형상이 다른 거예요. 이데아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위치가 다른 거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라 하면 형상이 다르다. 형상이 다르다. 형상을 다 빼버리면 힘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제 생성을 분석한다. 그겁니다. 영원한 기체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그 규정자, 흔히 특성 또는 뭐 성질이라고 부르는 요소들 전부 다 이 규정에 속합니다. 이런 식의 규정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원한 기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 자체로는 추상이에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사유 가능한 것. 실제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강, 그런 색 있죠? 빨강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뭔가의 빨강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이 형상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의존해서 존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신이 이것들을 파악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이것의 근거가 돼요. 이걸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여기다가 창조성과 이렇게 서로 교배시켜서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져요. 생성의 세계. 곧 현실적 존재가 탄생하죠. 이때 현실적 존재를 뭘 하느냐? 뭘, 신은 이 현실적 존재 처음에 채출하는 게 뭐죠? 채출하는 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신이 하는 게 뭐예요? 최초의 지향을 준다. 네, 여러분 얘기했죠. 내가 내 딸한테 너 초등학교 선생님 해라. 라고 할 때 그 국면에서 내가 딸에게 준 지금의 지향, 프로포즈. 그게 이제 최초의 지향으로 현실 존재를 최초로 탄생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꿈꾼 바의 세계 질서로부터 나한테 어떤 특별한 소명을 주는 거죠. 이미 한 계기 속에. 모든 계기 하나하나에 다 소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은 그때가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이상 신은 뭐야? 활동 안 하겠죠. 꿈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이 그 꿈을 못 잊는다고 그랬죠. 왜? 이놈들이 자꾸 신의 뜻을 받아서 하늘을 자꾸 다가 나중에 딴짓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이 신의 꿈에서 일타하단 말이에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빗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계속해서 꿈을 새로 꿔서, 뭐야, 최초의 지향을 그때그때 매번 새롭게 줘야 돼. 그러니까 세계는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그래서 창조를 전진한다는 건 신이 세계를 전진한다는 게 아니라 신이 할 수 있는 것, 창조를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유혹거리, 최초의 지향을 유혹으로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신이 하는 것. 근데 아까는 이접적 그 다에서 일로 가고 또 갈 때 그것을 창조를 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창조는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부터 다수 여건으로부터 만들어진 과거의 세계로부터 다수의 현실 존재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이 통합의 최초의 준칙은 최초의 지향. 최초의 지향, 목적에 의해서 이것의
비추어서 세계를 받아들여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건 아직 완성된 친구가 아니에요. 완성되면 끝나요, 이제 생성을. 그러니까 항상 과정 중에 있는 놈이죠. 뭘 향한다? 최초의 지향 또는 주체적 지향. 이걸 수정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주체적 지향.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놈은 다수를 엮어서 하나의 느낌, 만족으로 가져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이 뭐 이렇게 여섯, 너여섯 놓고 신 마치 그 아까 얘기한 제작자, 그 작가에게 뭐야, 그 조각가 얘기했듯이 그걸 빗대서 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신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은 여기 이 과정에서 영원한 기체들을 품었다가 이 세계에 이렇게 넌지시 제한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한하면 이 창조성과 이것이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의 구도로 최초의 지향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다가 나중에 이것이 거부되면서 이탈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또 뭐 주어지고 또 가다 또 이탈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탈의 과정은 전부 다 다에서 일로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좀 헷갈렸던 건 뭐냐면, 뜻이 안 맞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의 진전이고, 한 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저기 뭐야, A에서 B로 갈 때 JK에 대한 그것도, 그거는 그,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아니, 그건 같은 겁니다, 그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렸을 때 그거 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마음이 아마 생각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면 한번 했을 때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 이거는 생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몇 달 동안에. 네. 근데. 이거는 참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한번 저기 뭐야, 객체를 그 다음에 다시 느낌을 가지고 만족해서 이렇게 이러지고 하는 거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이라고 안 되나요? 그걸 말한다고? 전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렇게 가든지 다. 네, 그건 전이라고. 하여튼 다의 신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 세계 전체로부터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 통일시키는 과정, 그 새로운 일자가 탄생하는 과정, 이걸 그냥 창조전이라고 불러요. 전진. 그리고 이 전진의 이 동력. 예. 이걸 이렇게 끌어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이 동력, 그 에너지, 그걸 창조라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이 일자에 대한 최초의 암시, 제안. 신은 요 역할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한다면 신은 처음에 어떤 목표를 제시해준다 정도의 의미에서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아닙니다. 됐어요? 이게 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이 동의하기 힘든 게 이분이 쓴 신이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그 제자도 너는 동의가 안 되니까 뭐 소셜 킹이라고 저도 이게 너무 그냥 아직도 남아있어서, 오죽자면 제가 그 현대물리학, 그 양자물리학에서 그 관찰자가 나오잖아요. 네.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 비로소 이 물질이 그 빙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좀 연관. 아, 그거하고 연관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규정은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말하고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입각점이라는 말 있었죠. 다수가 있고 이 다자는 어떤 새로운 생성을 위한 입각점과 이렇게 마주선다. 셋. 집합은 현색 전개 집합.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상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관찰자에 의해서 드러난단 말이죠. 상관적이다.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뭐 물리학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하고 신은 물론 저도 뭐 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사실 현실 존재, 현실 존재, 탁월한 현실 존재, 탁월한 현실 존재.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 저 그
우리가 다음 주나 하게 되면 환경 윤리의 문제라는 조금 시시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장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신을 빼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빼서 실제로 그 이 사람의 철학을 재구성한 사람도 요 글을 쓴 샤반 이 책을 편집한 이 여러분의 텍스트를 편집한 거거든요. 이거 편집한 이 편집자가 도널드 샤반 샤반이라고 있죠. 이 친구가 69년도인가 70년도에 글을 썼는데 White Without God 신 없는 White It 이런 걸 썼어요. 아주 초기 때가 영국 초기 때 이 YTD의 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은 조금 껄끄러워서 신 없는 YTD 해가지고 빼고 뭐 글 쓴 적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설명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신 뭐야 그치 그 사태 당면에서 당기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얘기를 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제 후에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찍고 있는데 아 어쨌든 뭐 신을 들었습니다. 이거 신 없어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다. 우연히 그냥 주어진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가능성의 세계로부터 우연히 주어진 거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생성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신의 목적이 안 맞아서 다시 또 하는 거는 신이 없으면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이게 생성이 뭐 생성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또 다른 그 생성의 개체가 된 거와 다시 또 다른 것이 그걸 가지고 합성해서 생성이 되고 계속 가다가 가는데 예. 원래 신의 목적이 안 가면 신이 다시 또 아 이거 아니 그건 여기는 거기는 그거 없어지죠. 그건 그 측면 없어지죠. 그거는 끊임없이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의 연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뭐가 문제니까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없어져요. 질서를. 다만 이제 이러면 과거가 갖고 있는 이 작용인의 영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갖고 이미 구현해 놓은 이 질서 이걸 안정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정된 질서부터 벗어나는 창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계가 번역될 가능성은 사라지죠. 요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창조성이 그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창조성을 주더라도 창조성이 이런 질서와 협력하면서 뭔가를 생산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성이. 그러니까 이전 어떤 세계 기존의 어떤 질서, 신의 어떤 유혹 등과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거지 창조성 홀로 그냥 막 마구잡이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저기도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창조성은. 어떻게 창조성은 아직 창조성은 그 자체는 상당히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냥 하나를 더 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약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접적인 N에 네. 다해서 플러스 내가 하나 하면 그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합친 데다가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밖에는 아니다 이거죠. 아 그런 의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창조성이 독자적으로 뭔가 생산하는 능력은 안다. 그러니까 다른 계기들에 구현되는 가운데 그것들을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걸 탄생시키긴 하지만 스스로 홀로 널 해, 너 하지 마 이런 식의 역할을 하지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실제랑 가까운 거는 어느 건가요? 실제? 예, 실제랑 가까운 건 신인지 영원한 객체인지 창조성인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죠. 전부 다 실제인데 아, 전부 실제. 예, 전부 실제인데 예, 그 존재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창조성은 이건 가능한 실제입니다. 가능한 실제, 가능태예요. 창조성은
창조성하고 영원한 객체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타자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태. 흔히 말하는 가능성. 가능성으로 써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신은 현실조, 현실태죠. 현실태. 현실 질질로 작동하고 있는 자. 생성하고 있는 자. 신은. 가능성이라는 말은, 제가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영원한 객체가 둘 다, 아까 빨간색이 허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덧붙여서, 그냥 힘, 이게 어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네. 무엇인가의 힘으로 있겠죠? 예. 네. 그죠? 뭐, 뭐를 끌리는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있겠지만, 그냥 힘, 이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들어올 때는 현실화 돼요. 어떤 특정한 양태로.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동력으로 또는 뭐 온도를 끌어올리는 어떤 뭐 열기로 그렇죠? 이렇게 특화된 방식으로 규정되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규정되는 방식 열의 온도라든지 자동차의 동력이라든지 그건 뭔가 그건 영원한 객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객체 참여성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 차례에서 보자면 모든 존재는 진료와 진료와 상으로 있다는 말이 다른 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즉자대자적인 이런 단어로 저런 걸 설명해보자면 8태대 초라고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게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에 대해서 있는 즉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존재 방식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좀 창조성이나 그것도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현실 속에는 직접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 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직접한 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우리 사람의 세계. 하더라도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여러분의 세계와 같은가 다른가? 그걸 다릅니다. 각자 나의 고유한 세계이지. 다만,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겹치는 세계죠. 겹치고. 예, 겹치는 말을 보는. 예, 상당 겹치는 분이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다 하면 그건 항상 이들 염두에든 다입니다. 어떤 이에서 본 다. 어떤 현실적 계기에서 본 세계이지 그냥 세계에 있는 추상이다. 추상이라는 반말 생각되는 것, 실제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네요. 그 나의 세계는 없는 거죠. 없을지 나의 세계는 나의 없지만 세계. 다른 사람의 세계는 있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세계 있는 거죠. 나 이제 저마다 다른데 신이 하나로 가는 거는 결국 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가도록 하나로 가도록 유도를 하죠. 그거를 유혹이라고 해요. 신의 유혹. 루어 신의 유혹이라고 해요. 보통 전통적으로 그걸 신의 명령, 신의 뜻,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표현보다 조금 더 약한 표현이죠. 그래서 신의 어떤 그 제안, 유혹,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그 자료 받으셨어요? 예. 그럼 그거 조금 합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목은 뭐 좀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정신과 신체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과 신체가 어떤 존재적 지위에서 서로 상호 관계 맺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현대 영미 철학에서는 흔히 이런 논의를 적어도 통칭해서 심리 철학 그렇게 부릅니다. 심리 철학. 아마 이 글은 내가 쓴 지 한 10년 된 글 같은데, 뭐, 그래서 아주 최신의 건 아니지만, 그, 초심자들에게는 뭐 큰 문제는 못 되니까. 그, 앞에 요약이 있어요. 요약만 읽어도 사실 돼요, 사실. 요약만 읽어도 뭐, 전체 글의 그 아웃라인이 그려지니까 요약만 한번 읽어볼까 일단? 요약. 우리는 의식적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은 어느 정도 자기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때때로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등을 인식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심리철학자들은 이런 내성적 알미 가치와 타당성을 의심한다. 대상적 인식만으로는 의식의 존재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이 독립적인 실체적 작용이 아니라 신체에 기속되는 것이어서 물리화학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떻게 자연의 물리화학적 단위 존재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현실계인 의식이 출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의식이 우리 신체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네, 거기까지가 현대 심리철학이 안고 있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정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물리적인 어떤 그 화합으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출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다시 역으로 그 물리적 요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화이트헤드는 이들과 전혀 다른 존재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에 비교적 설득력 있게 답하고 있다. 그가 과정과 실제의 우주론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유물론이나 이원론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있는 세계는 유물론이나 이원론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에 따르면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산물은 환경세계를 소재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 즉 주어진 여건을 사유화하는 가운데 자신을 창출해내는 사건 존재로서의 현실적 계기다. 그것은 주어진 물리적 조건의 인과적 영향 하에서 출발하지만 이렇게 수용한 여건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과 대비시켜 새롭게 구성해내는 자기 결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결정한 후 후속하는 현실적 계기에 인과적으로 주어지면서 그것의 생성을 일정 부분 제약한다. 따라서 모든 계기는 자기 결정의 목적인의 과정과 타자 결정의 작용의 과정을 가진다. 오케이. 오늘 배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얘기 중에 들어가 있죠? 거기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 방금 읽은 그 부분? 앞서 지금 첫 번째 문제로 내가 지적한 거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지금 제가 끄는 부분에서는 화이트는 여기에 비교적 설득 있게 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때 그가 그리고 있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그림이라고요? 세계를 구성하는 그에 따르면, 화이트에 따르면, 그렇죠?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궁극적 사물은 환경 세계를 소재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 즉 뭡니까? 주어진 여건을 사유화하는 자기와 자기 것을 만드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을 창출해가고 있는 그런 사건 존재로서 현실 계기 또는 현실 존재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번 얘기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것은 주어진 적어도 과거의 사건, 물리적 조건 말이죠. 사건의 인과적 영향에 출발해서 제약에 출발한단 말이죠. 그죠? 출발해서 만들어질 때 이렇게 출발하지만 그렇게 수용한 여건을 놓고 당한 가능성과 대비시켜 새롭게 구성해내는 자발성과 자기결정성을 가진다. 그렇죠? 목적인의 과정이라면서 그 얘기했었죠 이미.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엮어서 내가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 목적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적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좀 결정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자발성과.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결정한 후 후속하는 계기에게 인과적으로 주어지면서 왜냐하면 그놈은 다 가운데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성에 주어지겠죠. 여건이 되겠죠. 객체로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주어지면서 그것의 생성을 일정 부분 시작한다. 미래의 생성을. 그죠? 따라서 모든 계기는 자기 결정의 목적인의 과정,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목적인의 과정과 타자 결정의 작용의 과정, 새로운 쉽게 출출한 세계에 주어져서 그 새로운 생성의 제약, 생성의 과정을 제약하는 요소로서의 과정, 곧 작용인의 과정을 가진다. 그렇죠? 이해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납득됐습니까, 그거? 자, 이러면 이제 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인간 정신이 그 신체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배적인 경험 계기들의 사회로 이해되는 인간 정신에 이 관념을 적용하기로 하면 된다. 각 순간에 있어 의식 분출을 이루는 지배적인 계기는 과거 세계의 인과적 영향 하에서 출현한다. 이 과거 세계는 정신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뇌를 구성하는 계기들 및 이 뇌의 외계를 거쳐 전달되는 그 신체의 부분들이다. 이때 그 계기는 이들 영향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자기 결정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 결정의 결과는 미래의 경험과 뇌의 계기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신체의 다른 관련된 부분들로 전달된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 경험 활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성을 경제하고 다시 이런 정신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은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상호 단절된 두 종류의 현실태를 인정하는 이원론적 도식을 거부하고 과학적 유물론자들처럼 한 종류의 궁극적 존재들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들 궁극적 존재를 자기 창조적 사건, 즉 경험의 계기로 간주함으로써 유물론자들의 물리주의적 판단을 거부함과 동시 신체와 정신 또는 의식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 이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어디서 보았니? 이거가 좀 우리는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하고 조금씩 달라. 근데 이게 본인지 수정 훈지를 모르겠어. 그건 어디서 안 받았는데? 리스에서 다운받았어. 어디서? 리스 그 논문 다운받았어. 아 그러면 그건 출판된 거. 이건 내가 쓰던 거.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면서 몇 차례 수정을 해요. 내가 쓰는 거지만. 출판되기 진짜 최종 번이네요. 그럴 수 있겠죠.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큰 차이는 없는데 그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듬었죠. 다듬었어. 예, 접수 다듬고 뭐 관용어 좀 다듬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읽는데 그 오해가 없도록 최소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표현을 좀 더 정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세 번쯤 완성해놓고도 한 세 번쯤 고쳐요. 그러다 보면 그 판본이 첫 번째 판본, 두 번째 판본 최종본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면 조금 차이 나요. 자, 어쨌든 뭐, 큰 주기는 뭐, 갖고 같은 주장을 한 거니까. 자, 여기는 지금, 정해진 것 신체에 갑자기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화이트는 기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가능한가? 그 메커니즘이 뭔가? 그건 내가 여러분한테 아직까지 설명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다면 얘기 왔지. 왜냐면 그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험의 계기에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의 각 위상들. 생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 이 단계. 요것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게 신체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놈은 요 과정이 단순한 놈은 신체로 가고 이게 복잡한 놈은 의식으로 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슨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정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양극성을 가지고 양극성 나이폴라하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 계기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파악하죠. 예를 파악하는 측면은 무슨 그 정신적으로 진짜 그렇죠. 그 다음은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측면을 물리적으로 끌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계기 자체가 얼마간의 물질성과 전통 용어로 하자면 얼마간의 정신성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 기본 단위에요. 기본 단위 존재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성이 좀 뛰어난 놈들이 이렇게 모여서 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물질성이 뛰어난 놈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인간의 실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기를 듣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계하잖아요. 파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향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처 정신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론처럼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그 얘기 할 필요 없고, 또 이론처럼 그게 상호 어떻게 연관되느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그 자, 목적인이 더 강하냐, 작용이 강하냐.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신적 극이랑 물리적 극이라는 것은 위상의 차이에서. 아, 위상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내가 개념적인 파악은 개념적, 정신적 극을 구성하고, 물리적 파악은 물리적 극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개인적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정신적 극을 구성한다고 보느냐? 개념적 파악은 물리적 파악과 달리 부정을 동반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생성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거부한다면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빚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빨간 건데 빨간 걸 무시하고 까만 것을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와 선택. 이게 자율성이 동반된다. 개념적 파괴. 그래서 그걸 정신적 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인간의 정신성이라는 건 우리 과거에 그 근대 수학들이 우리 의식을 집중하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 등속발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근대 교육의 산물입니다. 등속발생이다. 집중해. 집중하면 뭐가 보이느냐? 껍데기가 보여요. 사물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가 보여요. 아까는 현상만 보다가 네, 팍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 실상을 부정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첫 인상을 강조하는 그런 사유로 넘어가게 돼요. 정신은 그만큼 부정성이 강한 거야. 당초. 인간의 정신은. 그래서 아예 와이프에서는 정신성은, 정신성의 가장 두 번째 특성은 부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정신은 부정한 데 있다. 그러니까 의식을 집중해서 집중하면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왜곡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죠. 개념적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물리적 파악이에요.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거. 수능하고 그렇죠? 물리적 파악 수능하고 물리적 파악이고 개념적 파악은 그 주어진 여건의 형식을 비트는 것, 거부하는 것, 새로운 걸 선택하는 것 이런 역량이 거기서 발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성이 있다. 거기 여건을 받아들인 방식이라든지 뭐야 그 자기 구조의 과정에서 자율이다. 그래서 그 자율성의 측면, 그게 곧 우리가 말하는 정신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경계성은 개념들, 개념에 대한 느낌들로 구성되는 것을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모든 현실 존재는 개념적 파악도 하고 물리적 파악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고등유기체를 구성하는, 적어도 인간 같은 고등유기체의 어떤 의식 중추된 뇌의 뭐 뉴런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뇌세포의 어떤 뉴런, 그러니까 신경들을 구성하는, 물리학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놈들은 개념적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개념적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자율신경 뛰어난 지금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말해서 뇌에서도 조금 더 둔한 부분이 있죠. 그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뭐 신경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초보적인 조직. 요것들은 개념적 활동이 떨어지는 거죠. 쭉 던져다가 인간의 뼈로 내려오면 개념적 활동보다는 물리적 활동이 더 조금 더 우시한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차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나, 그렇다고 해서 뼈를 구성한 놈이 정기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뇌 뉴런을 구성하는 의식중추를 구성하는 기계들이 물질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물질적 파악했단 말이에요. 다만 정도의 차이인 거죠. 어느 쪽을 더 우세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러니까 정기적 급식주에 대한 놈들이 의식중추를 구성하고, 물리적 급식주에 대한 놈들이 신체의 무기적 조직. 구성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양극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신체를 구성하는 이 계기들이, 이제, 뉴런을 구성하는 계기들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신체가? 100% 주죠. 100% 주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기, 하나의 거대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전부를 파악하잖아요. 내 신체에, 신체 내 손톱에 있는 계기도 내 의식의 계기를 파악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다만 분하게 파악하겠죠. 그러니까 내 신체를 구성하는 계기들은 전부 상호 파악을 해요. 그래서 서로 여건으로 주고 또 서로 받아서 내가 소재를 사용하고 그것도 건네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중추를 구성하는 계기들도 똑같이 자기를 결정하고 나서 자기 후속한 그 뉴런의 어떤 계기들에게 영향을 줘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지는 계기는 다른 뇌 속에 다른 세포들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체가 당연히 주죠. 상호 작용하는. 그렇죠. 작용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역으로 신체가 내 뉴런 부분의 어떤 그 신체에 대해 어떤 세포 구조들이 의식 중추의 객체를 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결정하겠죠. 작용에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도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론이 그 어려웠던, 이원론의 어려움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데카르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불가피한 어떤 인간학적 그 위기에서 이원론을 주창했다고 그러지만, 주창해놓고 보니까, 인간과 신체, 인간에서 신체와 정신, 사유와 연장이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영향을 주고 하는 건 분명한데 그걸 설 못한 거야. 신체가 없으면 정신도 없대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뭐 상관없을 거예요. 어쨌든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명백한 우리 경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개인적으로 정신은 정신대로, 신체는 신체대로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둘 다 신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independent of. 데카르트 이원론이에요. 결혼이고. 예,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의 설명을 쓰더니 나중에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 여기 뒤에 보면 손과 손이 맞은 게 있는데 거기서 여기 아주 부드러운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같다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아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가 이게 18세기 초, 19세기 말, 17세기 말, 18세기 초 정도까지 하루에 쓴 건데, 잠깐, 합리적 계획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한 200년 지난, 거의 이제 300년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신체와 정신이 실제로 서로 독립해 있는 건지, 독립이 되면 어떻게 상황을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건 없는 건지, 정신이라고는 없는 건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 논쟁이 지금도 아주 뜨겁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의학에서도 인정, 아직 저, 뇌의 구조 자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인정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 못 하잖아요. 인정, 그건 거부할 수 없을까? 아까 말한? 내가 어떤 의지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의지 행위는 분명히 의지적인 건 분명히 나의 어떤 그 결단이고 몸이 아니라 행동하는 건 몸이 결단. 이게 사실은 연관이 있다면 너무너무 가담했죠. 그 신체 상태에 뭐 내가 알코올 한잔 마시면 술 한잔 마시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정신이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거 마시면 그러니까 신체가 의식의 연속으로 분명하다. 이거 거짓말 수 없다. 이거 유물자도 인정해요. 이거는 인정, 다 인정해.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도시를 뭐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TD의 생각은 그렇다면 당신이 이론이 잘못된 거다. 명백한 사람들이 다 설명 못 하면 이론이 잘못된 것이 이 현상을 갖다 놓고 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논문의 취지는 그런 얘기를 주제주제 한 거예요. 별로 안 되는 얘기를. 뇌학을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까죠? 그것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면 하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러운데 여기 저희 가셔서 지금 그 뇌학을 하고 그 논문을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이렇게 박스 가지고 쫙 펴놓고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으세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 그리고 한 두 번만 읽고 두 번만 그래서 난 더 지금 무슨 보이셨어요? 바꿔쳐가지고 이렇게 딱 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주세요. 그 저한테 질문하세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답이 없어요. 이렇게 건너뛰면서 모르면 내가 그 다리를 놓아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아예 못 걸어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뭐 아까 지금 읽었던 부분하고 그 밑에 그 이거서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와서 쳐가지고 앞을 다 쳐놓고 그렇게 한번 와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부터 제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드려볼게요. 근데 안 하고 오시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 강의를 위해서 하나만 내가 앞으로 던져드린 네 개의 논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 안 됐으면 하나도 못 읽어요. 사실은. 그러겠죠? 이 당근이죠. 한 10주 정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 전문 논문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못 읽게 되면 이건 정말 아니지. 그런 말에 합수가 우리 교수님 속상하니까 합수가 여러분도 합수하고 저도 합수하고 이목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 처마다 개인의 어떤 거랑 다르게 어떤 신의 이론에서 하나로 이렇게 공통된 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 내 개인적인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 그건 아니 욕을 하지만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도 유혹할 때 아무자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바로 사는 거예요. 이 친구 세상 그거 역사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 거기서 최선의 것을 유혹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놈이 제일 성공할 것이고 제일 성공해야 자기가 신도 제일 만족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자기 꿈을 이룰 거니까 그 친구 이룰 거니까 그렇다고 있어요. 신도 이 세계가 완성되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 파악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놈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신 전체 상황을 잘 아니까, 이 친구가 영역이나 여러 가지 역사를 조건을 볼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 가장 좋겠는가, 이 친구한테. 다른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신은. 그래서 요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그러다가 그걸 바꿔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이게 신도 자살하게 되고, 그 친구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다하고 최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정신성의
핵심이 부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부정성을 일탈로 좀 비슷하게. 예, 일탈, 일탈도 썼습니다. 제가 그, 제가 쓴 말이 보통 일탈한 건 말 쓰지 않고 내가 너무 가깝습니다.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그, 어떤 그, 뭡니까, 예정된 이익을 벗어나는 것. 또는 어떤 유혹으로부터 일탈, 다 벗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일탈이라는 걸 쓰는데, 나쁜 편으로 쓴 건 아니고, 고독적인 일탈로 쓴 건 아니고, 어떤 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안정된 궤도.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 거를 정신성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성은 뭐지? 뭐, 여러분은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형이 뭐예요? 정신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부정하고 일탈하면서 끊임없이 개선. 그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 그걸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빨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어진 것을 재평가하고, 비틀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건 그 역량. 그걸 정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체는? 그런 역량을 뒷받침하면서 딱 버텨주면서 성경적 요인으로서 이렇게 안정성을 주고 가는 그런 역할을 두 가지를 신체화 해서 다른 곳으로 분할해서 보고 있는 거죠.